다니지 말고 두 개씩 비교하는 거야. 지시어나 연결을 이용해서. 중요 표시 보이죠? 이것도 중요해. 주어진 문장을 잘 읽어야죠. 주어진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이 유형의 문제는. 만약 접속사고요. 당신이 시작하면. 스타트란 동사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가질 수도 있고 to 부정사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 to collect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명사 목적어를 썼으면 근데 목적어를 또 쓰고 싶은 거야. 여기도 똑같이 동명사 써줘야 돼. 동명사랑 부정사를 목적으로 다 가질 수 있다고. 앞에는 동명사 뒤에는 부정사 이렇게 하면 안 돼. 동명사 동명사 하든가 부정사 부정사 이렇게 해줘야 돼. 맞춰줘야 돼 이거를요. 애널라이즈는 뭐야? 분석하다지? 이건 미국식으로 쓴 거야. 영국식은요, 이 G를 S로 쓴다. 똑같은 거야. 만약 네가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뭐를? 자료들을. 데이터는 라틴어야. 단수형이 데이텀이라고 했죠? 이거의 복수형이 데이터야. 자료들이에요. 자료들을. 만약 네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without. 전치사야? 전치사 보이죠? preposition. 전치사 뒤에 동사 못 쓰니까 clarify라는 동사가 clarifying 동명사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걸 준동사라고 했죠?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다고 했죠? 준동사 앞에 쓸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어. 부사인 거야. 먼저 clarify 하지 않고 without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지 않고란 뜻이야. clarify라는 동사는 clear 있죠? clear의 동사야. 클리어가 분명하잖아. 확실하니지? 그지? 이거의 동사가 clarify야. 뭔가를 분명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먼저 확실하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지 않고 뭘? The question. 그 의문, 그 질문. 명사 뒤에 절이 왔으니까 관계사 절이죠? 네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뭐 하려고? To answer. 네가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뭘 대답해? To answer의 목적어가 없죠? To answer의 목적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question하고 유사해 생략된 거야. 됐던 위치가. 네가 대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질문을 먼저 명료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특히 그렇단 말이야.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잘 이해해야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학 문제가 특히 더 그렇잖아. 그죠? 어? 특히 막 이렇게 어? 그 뭐라 그래? 서술 형태로 된 문제들인가? 그런 거 있잖아. 어? 응용 문제들. 막 뭐 어떠니까 어때서 뭐 소금을 얼마 샀는데 몇 퍼센트 농도가 어때서 막 우리말로 돼 있는 거. 어? 국어에 약한 애들은 그런 문제 못 푼대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 네가 대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질문을 먼저 분명하게 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문제가 뭔지.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문제를 모르는데.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 얘들아 네가 답하려고 노력하는 문제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 그게 바로 뭐야? 그 과정이 바로 디자인 플랜이야. 그래서 디자인 플랜의 필요성이 이걸 주제인 거거든. 여기다 링크 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without 뒤에 first clarifying the question you are trying to answer. 길게 줄 수도 있고 잘라서 여기까지만 자를 수도 있어. question까지만 일단 빈칸 줄 수 있어. 빈칸 추론 주제 추론 어법 네가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질문을 먼저 분명히 하지 않고 만약 네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한다면 결과 안 좋겠죠. You are 너는 probably 아마도 doing 두란 동사가 뜻이 되게 많아 얘들아. 두가 뭔가를 하다란 뜻만 있지 않고 두가 수요동사로 쓰고 수요동사야. yourself가 간접 목적어고요. 뭐함 이게 직접 목적어야. 일단 두가 이렇게 수요동사로 쓰면 두는 give의 뜻이야. 그러니까 give로 바꿔 써도 돼. giving. 두,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두, 누구누구, good.
여기 간접목적, 여기 직접목적을 하면 이때 무슨 명사를 쓰인 거고 누구누구에게 이로움을 주다라는 뜻이야. 이로움을 주다. 만약에 함을 쓰면 반대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해로움을 준다라는 뜻이야. Give someone good. Give someone harm. 서로 반대말이야. 유명해 이거. 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Do someone good. 누구에게 이로움을 주다. Do someone harm. 누구에게 해로움을 주다. 네 자신에게. 여기 왜 제기대명사 써야 되는지 알지? 주어랑 목적어가 같잖아.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써야지. 그냥 인칭대명사 쓰면 안 돼. 주어가 유잖아. 넌 아마도 네 자신에게 더 많은 해로움을 주게 될 것이다. 얘들아, 현재 진행형 동사가 단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가까운 미래에 나타낼 수도 있어요. 진행형이. 그죠? 너는 네 자신에게 아마 더 많은 해로움을 줄 거야. than good. 이로움보다 직접 목적이 변별된 거야. 이로움보다는 더 많은 해로움을 그렇게 주게 될 거야. 만약에 여기서만 주제를 만약에 파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걸 주제는 만약 뭐야? 만약에 명령문의 형태로 써라. 주제를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명령문의 형태로 써라. clarify. clarify. 명령문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clarify. 분명하게 the question you are trying to answer. 호스트 여기까지는 내붙인 거 있잖아. 요걸 만약에 clarify 동사로만 주면 명령문 형태의 주제가 되는 거야. 네가 대답하려고 하고 있는, 즉 네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질문을 먼저 분명하게 해. 그게 이거의 주제야. 바로 그걸 분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그게 디자인 플랜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라면 지셔 보이죠? In the design plan. 그 디자인 플랜에서 디자인 뭐 설계 계획 이런 뜻이잖아. 설계 계획이니까 우리가 이걸 기획이라고 하죠. 기획, 디자인 플랜. 그 기획에서 얘들아, 그 기획이라고 말하려면 기획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그 디자인 플랜에서 라고 말하려면 디자인 플랜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었는데 없단 말이야. 주어진 거래. 그죠? 선생님 같은 건 어떻게 해? 나는 그 디자인 플랜이라고 했으니까 B나 C에서 찾을 거야. 주어진 글은 없으니까. 그 주어진 글 다음에 A 넣을 수 없으니까 1번 아니야. 쭉 보니까 You should A의 길, B의 길 보니까 You should develop a problem solving design plan. A design plan. 어 디자인 플랜. 얘들아, 어떤 명사가 똑같은 명사가 하나는 부정관사가 붙어있고 나머지 하나는 정관사가 붙어있어.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언급돼야 돼? 당연히 이거죠. 처음 언급되는 명사 앞에 어를 붙이는 거야. 예를 들면 어카, 어떤 자동차. 더카, 그 자동차. 그 자동차는 앞선 어떤 자동차를 가리키는 거잖아. 어카가 들어있는 문장이 더카가 들어있는 문장보다 무조건 앞이지, 논리적으로. 그래 안 그래? 당연한 거죠? 그치? 여기서 A problem solving design plan.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 하나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플랜. A design plan. The design plan. 무조건 B가 A보다 앞에 와야 돼. 그것도 바로 앞에.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선택지에서 B가 A보다 앞인데 어? A가 B보다 앞에 있는 거 있죠? 4번. 1번. 치워나가는 거야. 1번은 어? 아까 처음에 지었는데 한 번 더 지었으니까 1번 절대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치? 또 B에 이런 순서니까 2번 아니면 5번이야. 봐. 이것만 알아도 돼. 어랑 더 관계만 알아도 그냥 찍었을 때 20% 맞출 수 있었는데 어랑 더만 이용해서 정답률을 50% 높일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 어? 순서에서 일단 주어진 걸 A, 주어진 걸 읽고 A 읽어볼게요. 그 기획에서 너는 분명하게 한다. 그 쟁점들을. 명사 뒤에 또 절이에요. You are trying to solve. 아까는 solve 자리에 answer 썼는데 그 다음에 아까는 question을 썼죠. issue 대신에 똑같은 거야. 목적격 관계되면서 됐던 위치가 생각된 거야. 네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You are trying to solve. 네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to solve의 목적어 없잖아. to solve의 목적어는 저 대시 역할하는 거야. 네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문제들을 너가 명료화한다. 너가 분명하게 한다. 병렬됐네. 콤마. 이게 엔드네요. 뒤에 콤마 엔드가 있으니까 엔드. 그리고 너는 어떻게 여기 지금 엔드하고 유가 생각된 거야? 스테이트가 동사일 때 뭐야? 쓰다야. 아니, 말하다야. say. 말하다란 말이야. 너는 분명히 하고 말해. 너의 가설을. 이거 복수야.
SES죠? 단수형은 SIS란 말이야. SIS로 끝난 명사는 전부 다 로마 말이야. 옛날 로마 말, 라틴어란 말이야. 영국이 로마에 수백 년 동안 지배받았기 때문에 영어에 옛날 로마어가 엄청나게 많아. 옛날 로마 말을 라틴어라고 하는 거예요. Hypothesis. 이거 유명한 단어인데 가설이지? 가설. Hypothesis. 이게 단수기 복수형이야. 가설들. Hypothesis. Since로 끝나는 단어의 복수형은 seize야. 너의 가설을 말해. 자, 그 기획 속에서 너는 첫 번째, 네가 풀려고 노력 중인 문제를 분명하게, 문제를 확실하게, 그리고 너의 가설을 말해. 그리고 나서 열거해. 동사들이 병렬된 거야. 여기 add 다음에 주어 you가 생각된 거지. 리스트가 동사일 땐 열거하다. 명사일 땐 목록이고요. 뭘 열거해? what이 들어있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이니까 리스트의 목적으로 쓸 수 있죠. 리스트의 목적으로 지금 what절, 명사절이 온 거야. what이 주격으로 쓰여야 돼.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그죠? what이 주격일 때는 3인칭 단수 수급해서 is인 거야. 뭐인 것? is required. 요구되어지는 것. 수동태네. 요구되어지는 것을 열거해. 뭐 하기 위해서? to prove. 입증하기 위해서. 그 가설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을 열거해. 그 기획 속에서 너는 우선 네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쟁점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너의 가설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을 열거한다. Developing. 동명사 주어네. This plan. 이런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 개발하는 것, 이런 계획을 개발하는 것. 이 계획이 앞에 있는 디자인 플랜이죠. 이런 계획을 개발하는 것. Before 접속사. 뭐 하기 전에? 네가 시작하기 전에 researching. 풀리서치 된다고 했죠. 네가 이런 연구를,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야? 조동사고요. 본동사죠. 크게 증가시킬 거다. 너의 문제 해결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킬 거다. 주어진 글 다음에 A 올 수 없었어. 그다음 B를 보면 You will end up. 너는 끝나게 될 거야. 너는 끝나게 될 거야. 완전. 동사 뒤에 of이란 부사가 오면, 얘들아 동사 뒤에 of이란 부사가 오면 이때 of은요 모두, 전부, 완전 이런 뜻이야. 전부 부여하다야. 그러면 end up. 완전히 끝나? 전부 끝나? 그 뒤에 ing가 오죠? 분사란 말이야. 부여하면서. s가 부여하면서 완전히 끝나?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주어가 결국 부의하게 되다죠. 부의하면서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주어가 완전히 부의하면서 끝나는 거야. 완전히 부의하게 되는 거야. End up ing, end up ing, end up ing. 현재 분사가 와야죠. 분사가. 여기 만약에 부정사가 왔어. To drown. 안 돼요. drown은 만약에 목적어가 있어. 타동사일 땐 익사시키다. 목적어 없어. 지금처럼. 익사되다. 익사는 뭔지 알지? 물에 빠져 죽는 거야. 넌 결국 물에 빠져 죽을 거야? 어떤 물인데 근데? 플러드, 여기 있잖아. 플러드가 범람, 홍수야. 동사도 쓸 수 있지만 정보의 범람 속에서 익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realize, 깨닫게 될 것이다. 동사끼리 병렬됐어요. 오직 나중에서야 대미아를 깨닫게 될 거야. 저 대절이 동사 realize의 목적어야. most, 대부분. most 다음에 of가 나온 most는 대명사야. 뭐의 대부분? of that research. 그 연구의 대부분이. 주어가 most야. 이 대절의 주어가 most야. 대부분. 주어가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수를 뭐가 결정해? of의 목적어가 결정한다고 했죠. most of 다음에 단수명사가 나왔으니까 most가 단수야. most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왔으면 most는 복수인 거예요. most만 그런 게 아니라 most가 대부분이지. sum, 일부, all, 전부, 분수, 퍼센트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주어가 부분을 나타낼 때는 수식어가 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연구의 대부분, 단수의 대부분이니까 단수식음. 여기를 was 안 하고 were 했어. 틀려. 이런 건 다 출제된다고 그랬지? 중학교 때 이런 거 전혀 안 나왔잖아. 고등학교 때 지금 얘들아 배운 것도 얼마 없어. 한 달 동안 이런 거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시험은 내. 시험은 내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시험은 낸다니까 다? 꼼꼼히 봐야 돼. 그냥 나 해석 다 할 수 있고 주제 알 수 있어. 시험 공부 끝. 그랬다가는 80점도 못 넘어요. 절대로. 이런 구석구석 문법 다 봐줘야 돼. 구석구석 다. 꼼꼼히 봐줘야 돼. 그래야 간신히 90 넘고요. 90 넘어도 2등급도 안 될 수도 있어. 영어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여자애들 특히. 여학교는 어렵잖아. 남학교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 왜 어렵냐면 쉽게 내면 다 1등급 맞거든. 상위권 애들이.
성훈이 얘기했잖아. 뒤에 주불 선생님이 니네 선배라고 했잖아. 지금은 많이 쉬어준 거야. 저 때는요 엄청 어려웠어. 해송 외고였단 말이야. 별명이 해송 외고. 어? 영어 문제가 하도 어렵게 돼가지고 지금 많이 쉬어졌는데 그래도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야. 그 연구의 대부분이 was a waste. waste가 명사로 쓰였네. 동사일 땐 낭비하다지만 명사로는 낭비, 쓰레기죠. 하나의 그런 낭비야. 시간 낭비야. 자, 그러면 주어진 글다음에 B가 오는 게 맞잖아. 앞에서 뭐라고 했어? 네 자신에게 이론보다 해롬을 줄 거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고 있잖아. 결국 너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게 될 거야.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 네가 자료들을 갖다가 수집하고 분석하기만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네가 대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질문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즉 문제도 제대로 모르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너는 아마 이론보다 해로움을, 더 많은 해로움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 예를 들면 너는 정보의 홍수에서 익사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오직 나중에서야 대디아를 깨닫게 될 거야. 그 연구, 네가 했던 그 연구의 대부분이 시간 낭비였다. 이렇게 조짐을 다음에 B잖아. 그죠? B.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처음 뭐가 나왔어? A 디자인 플랜. 더 디자인 플랜. B, A, C. 끝. 자, 역시 C 안 읽었어요. 폼 나왔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To avoid this problem. 이런 문제를, 이 문제가 바로 앞에 언급된 거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였죠?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제문이야. 왜? 이런 조동사 들어있잖아.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랑 똑같은 말이 ought죠? ought. should를 다르게 표현하면 똑같은 말이야.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must, have to, need, had better. 이런 조동사가 들어있으면 그 주제문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넌 should develop. 개발해야만 해. 당위성을 나타내잖아. 마땅히 개발해야 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플랜을. 그 디자인 플랜 속에 뭐가 있었어? 아까 A에서. 먼저 문제를 갖다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세 번째 그 가설을 입증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플랜을 개발해야만 한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빈칸이라면 사실 저길 뚫어다닌단 말이야. A problem solving design plan. 만약에 여기다 빈칸 문제를 낸다면 빈칸 문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이 문제는 여기 앞에 어가 있었죠? 여기. 이게 저게 빈칸이야. 근데 여기보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또 반복됐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다 빈칸을 뚫어놓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아까 처음에 빈칸. 이거 뭐 하기 전에? 네가 시작하기 전에, 수집하기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BAC라고 했죠? 게다가. 아까 앞에서 연결어가 있었었니? 연결어. 연결어는 없었죠? 연결어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지. 연결어 추론은 안 나오겠고, 대신에 이런 문장을 만약에 삽입으로 주잖아? 왜 연결어가 들어있어? 그럼 어려워. 순서 문제가 지금 배열 문제도 있지만 삽입 문제도 있다 그랬지? 삽입. 게다가 putting, 동명사 좋아요. 놓는 것. 네 계획을 down. put down. put down 얘들아, 아래에 와? 필, 그걸 뭐라 그래? 필기하다. put down은 white예요. put down. 너의 계획을 쓰는 것. on paper. 종이 위에다가 네 계획을 내려가. 쓰는 거죠. 게다가 종이 위에다가 네 계획을 써. 구체화하는 거야. 그것은 will not. 나돔이네. 나돔이 뭐야? 뿐만 아니라. 뒤에 번호를 써 나오겠죠? 게다가 네 계획을, 저 계획이 뭐야? 디자인 플랜이었죠? 네 계획을 종이 위에다가 쓰는 것은 너의 생각들을 클래리파이, 이게 계속 나오잖아. 명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만약 네가 작업을 한다면, 하나의 어떤 집단 속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 디자인 플랜은, 자, 앞에 나돔이 버돌소 보이죠? 그지? 또한 도와줄 거야. 너의 팀을. 헬프는 사역동사가 아닌데 사역동사처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혹자들은 준사역동사라고도 부른다고 했어. help. 목적어. 이게 목적어거든. 원래 헬프는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투부정사가 맞는데 이 투를 빼서 사역동사처럼 쓸 수도 있단 말이야. to focus. 그냥 focus 다 되는데 뭘 안 돼? ing 안 돼.
focusing, no. focus는 뭐에 집중하다야. 이 계획은 또한 너의 팀이 집중하도록 도와줄 거야. 뭘?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뭐라고 그랬어? 명사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해야 될지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provide, 제공해 줄 거야. The starting point, 출발점을 제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focus랑 provide가 병렬된 건가? 어디 봅시다. 이 계획은 또한 너의 팀이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이 계획은 제공할 것이다. 그냥 동사끼리 병렬됐구나. 이 계획은 제공할 거야. starting point, 출발점을. 어디서 시작해? 출발점을 제공할 거란 말이야. for your group. brainstorming. brainstorming 뭐야? brainstorm? 동사인데 brainstorm? 여러 사람들이 한 그 자리에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는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야. 너의 그런 집단 브레인스토밍의 출발점을 제공해 줄 거다. 일단 빈칸으로 주제 맨 첫 번째 문장에 아까 without 다음에 빈칸 나오는 게 크고요. 주제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야. clarify the question you are trying to answer. 만약에 명령으로 한다면 네가 대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그 질문 자체를 분명하게 해라. 그게 주제고요. 다르게 나타내면, 더 좀 쉽게 하면 디자인 플랜의 필요성이야. 자, 필요성, 중요성, 같은 패턴 아니에요? 이런 거? The necessity, 필요성. The importance, 중요성. 뭐에? 디자인 플랜에? 디자인 플랜. 디자인 플랜의 필요성, 중요성. 그치?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in ing in 여기 뭐 굳이 안 써도 돼. in collecting and analyzing 데이터라고 써도 되고요. information 써도 상관없어. 데이터 자료들이 정보지거나 이건 꼭 안 써도 돼.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플랜의 필요성 중요성 줄이면 그냥 디자인 플랜의 필요성 중요성 주제 써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서술형으로. 근데 안 나온다고 그랬죠. 모의고사가 서술형으로는 연습하는 거야. 부교재 때도 맨날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빈칸, 주제, 문법, 삽입 중요. 자, 확실히 6번까지 했고요.